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결국에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더 실적을 봐야 되는 건데 뭐 그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는 네. 이제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항상 인지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미국의 대형 기술주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기업 이익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성장주라고 칭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기업이익이 증가율이 증가폭이 꺾이면 그쵸. 이거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보죠. 네. 그래서 슬랙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 취소도 있었지만 그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는 예,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고요.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악재라고 칭하는 것들은 이미 주말부터 해서 다 나왔잖아요. 테슬라와 관련돼서. 근데 이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관심을 좀 보명을 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시간외로도 한 2% 가까이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난번에 주식분할 직전, 네. 주식분할 직전 근처까지 좀 많이 빠지는 여기서 한 좀만 더 빠지면 그 정도까지 나오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애플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 문제는 이제 이 테슬라 효과 때문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이 시간 외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커버. 이 커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5G 그 잘 나오고 실적도 좋아. 향후에 뭐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시간 외로 6% 네. 폭등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반해서 스카이워크나 퀄컴 이런 쪽도 같이 뛰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나왔죠. 네.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FDA에서 이거를 중단시킨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중단시켰고요. 그게 이제 그 백신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그 시기는 또 언젠지 이게 척수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보류를 한 거잖아요. 이거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거든요. 그 여파로 아스트라제네카가 8%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그러면 경쟁업체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또 4% 올라가고 있어요. 반대로? 뭐 누구든지 한쪽에서만 좀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백신보다는 이제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해요. 네. 실제로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성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거든요. 이미 물론 이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또 무섭거든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커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, 5G 관련된 애들이나 아니면은 백신과 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,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배당주 성향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는 여기에서 지수가 어제처럼 또다시 급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크겠죠. 좀 심화될 거다.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. 내일도 내일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.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리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이것들을 애들 공매도가 사라지면서 그 현물매도로 전환해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그 주식 말고 현물 말고 선물 맥도둑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큰 변화만 없으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출발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변화를 보일 것이다. 대신에 이제 미국 시장의 그 종목별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에 따라서 내일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테마 양식으로
시장이 변화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그간의 시장을 보면은 전체 미국 시장이 올랐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섹터가 주는 이슈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각 섹터별로 다르게 반응을 했고 그것이 만들어낸 시장의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섹터가 어느 쪽이었는지 좀 점검을 해보고 관련해서는 당분간 이제 변동성에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들기보다는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더 필요한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시장 오늘 내일 뭐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또 폭락으로 가는 거는 아니니까 네. 그런 우려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전략 관련해서 투자 전략팀의 서상현 팀장 김준수 사원 함께했습니다. 좀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$40 드려요.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